지금부터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윤석열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뭐 15년 만에 발동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15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보다도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좀 사전 예고가 있어요. 더 지켜보기 어렵다. 아,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일단 오늘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수시는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검사 출신 장관이 있다 보니까 좋게 좋게 얘기만 하면서도 정리하고 넘어갔었죠. 그랬는데 이 어제 있었던 법사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 그것도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해야 되는 게 서울중앙지검팀인데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다 보면 이 내용이 바뀌고 조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윤 총장 손대라고 지휘를 보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조중동이 발끈하고 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최초라든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검찰총장이 이만큼 사실은 저희는 2월부터 너무 오래 풀어준 거 아니냐라고 했었잖아요. 이 정도 봐줬으면 많이 봐준 거 아닌가요? 그래. 이준호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결단할 때가 되면 결단하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 조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이제 저기 총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분석이 많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결단이라고 지금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그 아들의 그 군대 미복귀 건도 같이 지금 언론에서 검찰에 수사를 한 언론에서 치고 나오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렇게 좀 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강단 있게 지금 처리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요,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님이 정치 관락 5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분도 만약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그 전에 어떤 학자 출신들의 법무부 장관이면 언론과 이렇게 대응하지 못해요. 일방적으로 두드러 맞을 텐데 뭐라고 딱 하면 메시지 전달 능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맞겠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결단,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검찰을 압박하면서도 본인이 이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뭐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계속 그 어떤 조중동의 뭐 프레임이 검찰총장을 자르려고 한 이거 굉장히 유치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설명 하나만 좀 드리고 갈게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한 거는요. 내일 수사 자문위원회를 윤석열이가 강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거 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전문 수사 자문단. 전문 수사 자문단을 내일 7월 3일이죠. 네, 심의 절차 중단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일 그 뭐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검사들이 윤석열한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과 윤석열이가 부딪히면서까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그러면 너희들 추천 안 하면 우리가 추천 대검에서 추천할게 해갖고 자기네 윤석열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뽑아갖고 수사 잠단을 꾸렸어요. 그러면서도 검찰 내부에서 비판 소리가 나오니까 추미애가 계속 지켜보겠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월권을 하는 거 아니냐, 직권 남용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는 것은 내일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하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동된 거예요. 현재. 제목이 공문 제목이 채널A 관련 강요 미수 사건 지휘. 네. 지휘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총장이 지금 얘기했었던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라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게 잘못됐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통보해라. 그렇죠. 그 전권은 수사팀에게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하고 대검하고 계속 이제 사건만 사안마다 충돌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검이 시키는 대로 중앙지검은 찌그러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문 수사 검찰총장 신복이 중앙지검장 하니까 그럼요. 과거에는 그렇게 부딪힐 일이 없었죠. 제가 옛날에 우리 시청자들이 시간을 좀 되돌리면 채널A 압수수색할 때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성윤 중앙지검장 응원해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 어차피 똑같은 개검 뭐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건 쇼다.
라고 할 때 제가 되게 답답했거든요. 왜냐면 이성윤 지검장은 분명히 윤석열 사람이 아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중앙지검으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제가 이성윤 지검장이 대놓고 윤석열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의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운신의 폭이 접어질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찍어 누르면 중앙지검장의 운신의 폭이 접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로 중앙지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뒷북 치는 뭐 압수수색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윤석열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정도를 가려고 그나마 검찰개혁에 응해주는 중앙지검장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마라톤입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었을 때 우린 100m 달리기에서 전력질주에서 앞부분에 뭔가 성과내길 바란다면 제대로 자세 잡고 오래 달릴 생각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취임해서 한 5개월 정도 조용했죠. 내부를 다스려서 그랬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성윤 지검장이 부딪히긴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제대로 그러니까 안타를 치기 위해서는 공 날라오는 거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계속 똥볼만 던지다가 받아치기 좋은 게 넘어와서 이걸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진상규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나왔고 그게 윤석열의 측근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위를 배제시키고 결과만 통고받아라 하게 되면 윤석열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무슨 자기처럼 만약에 꾸미는 사람이라면 이성윤 지검장이 뭘 어떻게 갖다 씌울지도 모르는 거죠. 웃긴 게 조중동이 엊그저께 부장회의에서 대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중단해달라 이렇게 좀 어떤 항명성으로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런 기사를 내요. 이성윤 누구 믿고 그러냐.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성윤, 그러니까 한마디 프레임이 이성윤과 추미애가 같이 짜고 윤석열을 지금 날리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우더라고요. 윤석열의 정의로움을 영웅화 시키려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 쪽 시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처럼 지금 윤석열을 쫓아내는 건 통합당이 바라는 뜻이고 걔가 영웅 된다 이렇게 쫓아내지 마라 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해야죠. 내보내야죠. 처벌해야죠. 지금 양쪽에 계속 대립을 법무부 장관이 주관, 주무하는 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대로 또 방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성윤 누구 믿고 그러냐 하는데 나는 반문하고 싶어요. 윤석열 누구 믿고 저러는지. 왜냐면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습니다. 그래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전문수사 자문단 내일 회의 중단해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 당연히 중단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저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오호.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수사자문단 중재해라. 그럼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윤석열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검찰총장이 한해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법. 아, 돼 있죠.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자체가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은 법무부 장관과 나는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실무니까 더 세다 생각하죠. 그렇죠. 원래 진짜 내가 실권을 갖고 있고 너는 형식적인 어떤 법무부 장관일 뿐이고 내일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게 윤석열이가 정말로 강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가 사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긴 한데 왜 명분을 주니까 만약에 이게 발표가 하는 당일날 오전에 했으면 강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자리를 비웠다든가 공문이 왔다는 건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 사이에 열렸다 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오전에 명시적으로 집어넣어서 하지 말아라 공문을 딱 보낸 거는 내일 그렇게 할 경우 저는 여기서 변수가 윤석열이 열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야 해보면 어때? 간보자. 근데 거기 부른 15명들은 법무부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감으로써 윤석열 편드는 걸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들은 중립적으로 돼 있고 개인적으로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강행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내일 나올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지검의 어떤 추천 인사들이 좀 많이 빠져서 현관에는 윤석열이가 그 수사자문단의 인원까지 이미 만들어놨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꽤 많이 나왔죠. 윤석열이의 의지에 따라서 전문 수사자문단은 내일 열릴 수 있겠다. 그러면 내일이
윤석열의 어떤 최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회의를 이끌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윤석열이가 마지막을 각오하고 부딪히는 모습이고, 만약에 내일 연다는 건 윤석열은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은 좀 추미애 장관이나 현 정부의 어떤 뭐 나는 정의로운 검사하고 하고 싶은데 찍어 눌러서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강행한다면 여론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써주겠죠. 이게... 추미애 윤석열 격돌. 아니 이게 어떻게 격돌이 됩니까? 응?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게 일주일 사이에 열립니다. 근데 내일 열리는 것은 총장이 윤석열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열흘, 10일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했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 내일 거는 일단 열리지 못해야 그나마 지금 윤석열의 목이 버팁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나는 죽으려고 각오했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난 밀어내쇼. 그러면 강행하겠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여주면 자기의 스스로 의지가 끼어들었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될 겁니다. 뭐가 됐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대로 치받는 항명을 윤석열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어물쩡 피했죠. 수사 지휘를 넘기면서도 인권위에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피해갔는데, 정면 대결하자고 던져놨으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지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텐데, 오전 내내 지금까지는 대검도 논평이 없습니다. 다들 언론이 열까 말까만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을 좀 예측해보면, 만약에 저기 윤석열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강행을 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나 직권으로 직무 정지를 시키든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발동해서, 그러니까 대놓고 추미애한테 나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항명이니까, 분명히 검찰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불구하고 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추미애 나 징계하려면 해. 이거 대놓고 직무정지를 시키든지 뭐 하는 건데. 근데 이쪽은 보면 한동훈을 갖다가 지금 저쪽에 교수로 다시 돌려서 배치했던 것도 그렇고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를 어김없이 다 했는데 자기도 부담이 될 텐데 15년 만에 이걸 하겠어? 못하겠지. 일단 간 보자 라고 집어넣어서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받은 거죠. 저는 이거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의 거치는 이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방송 제목에 추미애 애자가 틀렸어요. 예. 제가 여기서 보는 게, 그래도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관료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요, 이런 검찰과의 문제를요, 대놓고 앞에서 싸우질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가 앞에서 싸워야 돼요. 네. 과거에 뭐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가 전면에서 검찰총장과의 싸우는 모습을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요, 이건 급이 맞지 않아요.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싸운다? 국민들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검찰과의 지휘권이 있으니까, 대놓고, 법무부 장관의 수장으로서,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만이죠. 이런 장관이 없었으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검 쪽에 서울중앙지검이 이거 하시지 마시죠 라고 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그걸 굳이 강행했다고 하면서 지금 수사팀에 압력을 넣고, 그들 표현대로 되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은 조사하지 마, 한동훈 제재로 돌려보내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장관이 반응을 했고, 이제 만약에 장관이 이 지시를 어기게 되면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항명은 역사상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총장에 대해서 어미 뭐 하거나 직무정지를 시키거나 뭔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유치하다는 게 뭐냐면, 조중동 채널의 뭐 이런 애들은 결국은 추미애를 꺾어야 되니까 아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야. 굉장히 유치하죠. 가족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털게 없으니까. 추미애 아들 뭐 군복무 꺼내더니 갑자기 검찰 수사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볼 때는 얼마나 유치해요. 뻔히 보입니다. 야, 이게 오리지널 검언유착이구나. 언론이 떠들어대고 검찰이 또 수사에 나섰어요. 네. 저는 이것도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수사는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배당이 1월에 됐기 때문에 계속 이미 다 네. 하던 수사고 네.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같이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네가 검찰에 대해서 뭐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자격이 있어? 네 자식보다 늘 쟤네들은 가족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예,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을 때 독립운동가들 잡던 방식이 가족을 인질로 잡았던 방식과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늘 저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라는 게 갑자기 나 이런 얘기를 왜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라는 게 늘 민주적 정치 탄압이나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못 잡으니까 사돈의 팔춤까지 털어갖고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면서 그때 밀정을 썼던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너무나 관행이 수사가 변하지 않는다. 수사가 네. 진행 중인 사건에 수사 자문단을 집어넣는다.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전례도 없는 얘기고 좀 없는 거죠. 이렇게 없는 걸 했을 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관리에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근데 자기네들 측근이 들어가니까 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 법정에서 가려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잔뜩 해놓으면서 어떻게든 피해갈라 했는데 지금 검찰 관련돼서 터진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한동훈 쪽과 관련돼서 검언 유착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저는 사실 공수처 1호로 간다 그러면 조국 장관 수사는 누가 왜 목표로 했냐? 저는 그게 제일 열받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가을, 겨울 열받았던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법무장관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올려놨던 것도 있고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 있었던 검찰이 증언을 조작하고 이런 게 있어. 그게 김경수 사건, 김경수 지사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닭갈비를 포장을 해갔네. 이건 뭐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이 벌여놓은 일들입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문제 있어서 잘못된 걸 확인해봐라 했더니 일을 만들어서 키워서 국민들 짜증을 이만큼 키운 게 없어요. 이걸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게 윤석열의 헤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조직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조직을 개인적으로 이끌면서 망쳐도 되는 겁니까? 이준영 소장님, 네. 이런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기구에다가 검찰은 늘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먼지털이식으로 나올 네. 때까지 별건 수사에 별건에 별건에 해갖고도 죄를 입증하는데 이런 적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런 제도가 있었나 이번에 네. 생겼나 그랬어요. 근데 원래 있는 제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일을 거치면서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론도 어떻게 이제 상승할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조사하면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데이터가 나오고 올라올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여론이 나올게. 추미애 장관이 대선의 뜻이 있어서 무리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뭐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무장관으로서. 예.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강용석이 일찌감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 초선만 돼도 대통령 되고 싶어 한다고. 자기는 다 대통령감이라고 한다는데 당대표하고 법무장관까지 갔는데 이 정도 큰 칼 안 휘두르면 있을 리가 없죠. 그동안 응원하고 막막하게 했으면서 추미애 뭐하냐 했던 사람들 힘 실어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법사위원장하고 계신 양반이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에서 조만간 딴 건 몰라도 검찰총장이 와서 업무보고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버퍼가 좀 유튜브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버퍼링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버퍼링 있으시는 분들은 나갔다가 좀 와주시고요. 예, 일단 수사자문단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 측근 감싸기라는 어떤 이런 의혹이나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럼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검찰이 자기를 기소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수사자문단 요구를 하면 받아줄까? 이것도 법이 형평,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윤석열 측근이기 때문에 전문 수사자문단을 만들어서 한다. 이것도 좀. 그거하고 이재용하고 지금 그렇죠. 국권이 지금 나온 네. 거잖아요. 참 대단하죠. 네. 앞으로 우리도 전문 수사 자문단을 저도 요청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사준모에게 고발을 몇 건이라고 해서 뭐라고 할 때 검찰이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전문 수사 자문단을 꼭 해갖고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맞냐. 저도 서양에서 대배심 같은 식으로 이게 과연 수사 대상이 되는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집어넣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도를 네. 이렇게 운영해서 돈 많은 사람들 거 얘기를 들어보거나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들 걸 들어주려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나쁜 제도는 아닌데요. 네. 이게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과거에 검찰이 검찰을 자기 식구 감싸기다고 하면서 수사를 못하니까 자기네 손을 털고 외부 인사들을 채워갖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자문위원장을 구성하고 중앙지검이나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식구들끼리 외부 인사들을 들어와갖고 하면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이걸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언론들을 보면 바뀌어야겠다고 얘기하는 게 장관이 총장을 상대로 이 수사자문단 불필요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에 이렇게 됩니다. 당초 오늘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휘하면은 안 듣는 게 이게 언제부터 일반화가 된 겁니까? 이 장관이 지시 던지면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해 볼게요 라는 문화가 벌써 대한민국에 정착이 된 겁니까? 군대만이 아니더라도 지휘를 써서 서면으로 나갔고 그 전날은 더 참아낼 수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욱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했고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더 지켜보기 힘들면 조치하겠다 했고 오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왜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싸움을 붙이는 언론 태도도 꼭 지적해야겠습니다. 언론 진짜 웃기잖아요. 아마 내일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거 못 열 전문 수사 자문단 열지 말아라고 하면 윤석열 경로 뭐 이런 기사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님이 뭐 관세청장 경로한다는 표현 쓰는 거 봤냐, 조달청장이 경로했다라는 표현 쓰는 거 봤냐, 그 똑같은 청장이거든요. 국세청장 경로 세금 많이 아니 그렇죠. 조달청장 아니 조달청장 경로 이런 거 우리 뭐 보훈처장 경로 아이고 참. 아니 무슨 다 그 청장들이 경로하는 일 없잖아요. 근데 유독 검찰청장 경로 검찰총장 경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동급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걔네들이. 아니 근데 이 전문수사 자문단 제도라든지 수사심의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강압, 회유, 네, 억울한 일 많았겠다라는 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표적인 게 한명숙 전 총리 그 수사도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은 아마 그때도 이게 활용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네. 일을 당하고 진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나오는 말이 그래요. 그때 네. 뭐냐면 한명숙 총리는 2년간 실형을 살기도 하셨고 김경수 지사는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네. 당선되자마자 했는데 그냥 난 누명 쓰고 집행유예 걸려있는 것뿐인데 뭘 나까지 나서서 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선거법으로 웃기는 최민희 의원 그 다음에 저기 뭐 안소정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묶여있는 양반들 꽤 많거든요. 그런 거 볼 때면 정말 속 터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검찰 조사 받을 때 수사자문 그냥 사실만 들어주고 써줘도 좋을 텐데 말한 것과 다르게 써있는 검찰 조사부터 이런 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생겨야 될 이유입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센스 있어요. 기상청장 경로. 내일 골프 약속 잡았는데 날씨 안 좋다고 경로. 예? 기상청장 경로. 기상청장. 내일 골프 아침 라운딩 잡았는데 날씨 비 온다고 경로. 아, 참. 예, 아주 웃긴 거예요. 똑같은 급이에요. 근데 자기네끼리 관례상 검찰총장을 장관급 해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전문수사 자문단은 결국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윤석열도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단독으로 채널A 기자와 이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의혹으로 보여지는 유시민 장관 죽이기 즉 4.15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장관을 죽이려는 건 굉장히 선거 개입의 사건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유시민이라는 거물을 한동훈이라는 검사장 한 명의 머리에서 채널의 기자와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윤석열도 관련이 있기 혹시 모르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윤석열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야 유시민 이사장도 돌아오실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안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으면 자기 사건을 자기가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은 척하지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고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죽이려고. 거기다가 그 전에 이미 얘기했던 게 계좌 살펴봤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런 거 당하면은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말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놓고 앉아서 그냥 검언 유착 보기 좋게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한동훈이 기자를 시켜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너 잘못하면 더 길게 살아. 가족까지 다 쳐넣을 거야. 그냥 돈 받았다고 해. 너 봤지? 조국 장관도 우리가 날리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해놓은 게 지금 알려졌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걸 어디 검언 유착 폼 잡고 정리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진짜 심각한 사건인데 우리가 검언 유착하면 그냥 검찰과 언론이 뭔가 뭐 수사를 하거나 뭐 내통이 유착해서 유력 정치인이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지식인을 날려버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랬었으면 진보 진영에 지금 상처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죽이기 리콜 4.15 총선 개입이에요. 맞습니다. 검찰이 총선 거기에 이동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통합당이 과반 이상을 얻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이라는 얘기는 이 사건이 결국은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문수사 자문단을 꾸려서 기소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그러다가 조국 가족과 정경심 교수, 조국 가족과 그의 어떤 친지 일가 모두를 사실 도륙하듯이 예,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을 죽이려다 결국은 조국은 부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검찰 사태를 보면서 왜 기자들이 지금 기사를 지울까요? 엄청난 기사들이 그 당시에 100만 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는데 대부분 기사들을 지우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본인들이 얼마나 그 사건 자체가 조국 장관님 사건 자체가 검언유착이에요. 검언유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서는 검찰의 개가 언론이고 언론의 개가 검찰이다. 둘이는 상관관계가 너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뭐 개국본을 공격할 때 제가 어떤 성명을 발표하면 개총수 경로라고 써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들. 제가 뭐 쓰면 개총수 경로.